그렇죠. 잡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오! 단수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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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기나요? 자, 돌립니다. 자, 돌립니다. 돌렸어요. 정말 체력적으로 아직 전혀 문제 없고요. 이제 박철 선수가 동메달에 도전합니다. 박철입니다. 아, 잡히지 말고 뚫고 나와야 되겠죠? 네. 박철 선수 들고 넘겼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그대로 넘기자. 온힘을 다해서 역전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2점 2대2. 매트에 쓰러지겠습니다. 네? 매트에 죽겠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다. 자, 심권호를 이긴 정지현. 국가대표팀 코치 박은철 선수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오! 오, 쿵! 그 선수 쟁쟁하죠. 또 대학 때는 박은철 선수가 정재현 선수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요? 지금은 체중이 한 11kg 정도, 12kg 차이가 납니다만은 한번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오늘 경기를 한번 이기고 싶은 충동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은철 선수인데요. 박은철 선수 현재 국가대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실의 대명사.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네. 틈이 없어요. 자, 또 현역 시절은 역구리기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들었던 박은철 선수인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이겼다는 역전 드라마죠. 공격. 오케이. 아하. 공격하라고? 네. 아, 공격을 하래. 자, 지금 1분의 시간 동안 두 선수가 탐색전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있는데 빈틈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좀 두 선수 하나를 가려서 바로 기회를 주고 해야 됩니다. 브루패슛! 빠뜨려. 정지현 선수에게 지금 빠뜨를 주고 있네요. 어디죠? 정지현 선수가 30초 동안에 공격해서 성공을 못해 입을 뺏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몸을 잔뜩 지금 바닥에 붙이고 있는 정지현이고요. 정지현이는 30분만 버티면 1층을 따니까. 자, 돌아갑니다. 자, 돌아갑니다. 아, 역시. 세계 최고의 역불리기.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계속 돌아가요. 사죠. 아, 그리고 두 바퀴를 돌려냈던 박은철입니다. 와, 대박. 와, 박은철! 정지현이 이제 공격하겠죠. 점수를 뺏기고 나면 누구나가 다 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때문에 네. 정지현이 공격할 겁니다. 앞서 정지현 선수는 신고로 선수에게도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그렇죠. 박은철 선수는 가급적이면 공격보다도 수비적으로 잘 방어하고 기회가 되면 공격에 다 득점을 하는 그런 작전을 가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1회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역시나 역불리기의 박은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스를 살려서 박은철 선수가 주특기인 역불리기로 두 번을 돌려서 4점을 획득한 아주 좋은 경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힘을 다 쓴 것 같아요. 2번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평소에도 잡아주시면. 평소에도 선수님 잡아주시고 그러시면. 네, 뭐.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스파링 시합처럼 가나 이렇게까지 안 가나 잡아주기가 체력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떨어지네요. 체력이 워낙 좋아서 하나 더. 아, 진짜요? 또 이제 옆으로 좌우로 리스트 왜 지금 은철이한테 따라가자고 했잖아. 은철이한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공격할 수 있는 거 네가 공격 안 하면 틈이 안 나와. 서로 공격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봤자 어차피
니네 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점수 따겠어? 안 나오지, 스탠드에서. 그라운드에서 한다고 하잖아. 스탠드에서 일단 공격으로 해가지고, 그라운드까지 가서 연결 공격을 하라고. 한 번만 하자. 자,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제 경기는 이제, 한 거 살고자면 죽자 하는 식으로 경기를 하겠죠. 지금 눈을 좀 찔린 것 같은데요. 저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만 저 참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눈에 맞았나 봐. 눈 찔렸대. 아, 찔렸어? 응, 강아지, 강아지. 과일 주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글쎄, 아니, 귀에, 귀에. 어? 귀에, 귀에. 아, 귀에, 이게. 다, 이게. 우리가 귀가 너무 딱딱하니까. 아, 귀가 딱딱해서. 눈에 찔, 이렇게. 손에 찔린 게 아니라 귀에. 귀에 찔렸대. 아, 귀에 찔렸어. 귀에 찔렸대요, 눈이. 귀에 눈이 찔렸는데. 와우. 아, 그러니까, 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귀에 이렇게 눈이 찔렸대요. 아, 진짜? 귀가 왜냐면 딱딱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귀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에 눈이. 돌이야, 돌. 진짜 코치 찔린. 돌, 돌. 예생 선수 때 귀가 또 굉장히 또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아, 네! 아니, 괜찮습니다. 자, 정재현 선수가. 이제 2분만 이겨내게 되면 우리 동네. 아, 돌립니다! 와! 와! 아, 오! 아, 돌립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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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격! 들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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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 지금 반수로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게 좌우로 움직이다가 중심 무릎을 뒤로 돌려줍니다. 자, 허리를 잡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정지현. 정지현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자, 예! 박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그렇죠. 매어 넘기기인데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잘 처리하네요. 자, 매어 넘기기로 단숨에 동점을 만들고 있는 정지현입니다. 예! 박수 하지, 하지, 하지! 하지, 하지! 지금은 기현이가 이기고 있어요. 왜냐면 네. 큰 점수로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 끝나게 되면 네, 4대 4면은 큰 네. 점수가 승인하게 됩니까? 네. 와. 네. 이제 끝나게 되면 4대 4면 네. 끝나게 됩니까? 와. 됩니까? 와. 4대 4 동점이 됐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원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박은철 선수 더 공격을 심의할 겁니다. 자, 잡고 돌려요! 그렇죠. 자, 박은철 선수 곧바로 공격 시도 두 점을 따냈습니다. 박은철 선수는 인생의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 때는 좀 더 상대를 위를 들고 다리를 좌우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한쪽에 힘이 어렵죠. 자, 박은철 선수 역시도 정재현을 잡고 돌려내면서 두 점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은철 선수도. 우와, 대박! 1분 남았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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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아, 본인의 어떤 인생의 경기를 펼치겠다.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재현을 상대로 이 금메달의 한을 펼겠다는 박은철. 연장쇼! 이제 정재현 선수도 가만있지 않겠죠? 자, 그렇죠. 지금 주위가 쭉쭉 있습니다. 빠졌어. 자,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요. 잡고 버텨냅니다. 힘으로 하면 시간만 가고 어렵죠. 레드 패션! 야, 공격. 오케이? 아. 자, 반수 선수에게 지금 주위가 쭉쭉 있고요. 이제 30초를 남겨보겠습니다. 과연 유정입니다. 거둘 수 있을까요? 30초 남았습니다. 연합쇼! 6대 4. 저렇게. 자, 돌려냅니다! 와! 와! 연합쇼! 저렇게. 자, 돌려냅니다! 정지현! 순간적으로 중심 무너뜨리기 위해서 5점을 따는 정지현 선수 참 잘하네요. 네. 단숨에 지금. 넉 점을 따내면서 8대 6이 됐습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메달리스트들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넉 점을 따냈고 8대 6이 됐습니다.
현역은 현역이에요. 야, 진짜 현역은 현역입니다. 엄청난 분위기. 무슨 기술이야? 순간적으로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넉점을 따내고 8대6이 됐습니다. 수준을 따라서 정말 훌륭한 경기고요. 예, 자 이제 10초를 남기고 있고요. 예, 마무리 이제 공개 큰 기술을 한번 들어가야 될 텐데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5초입니다. 박우철. 승부는 가능했네요. 자, 3초, 2초, 1초. 예, 경기 종료. 아, 쿠시님. 이 정지현이 박은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역전승을 거둡니다. 무엇보다도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 박은철 선수는 야 본인이 스스로 이 대결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야 너무나도 이제 상황이 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일단은 허락했다는 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요. 제가 역시 시합을 하면서 느낀 게 금메달을 아무나 따는 게 아니라 역시 금메달을 따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 역시 저 정도는 돼야지 금메달리스트라 불릴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아,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예, 허락을 안 하실 겁니까? 예? 예, 예. 잡아보니까 뭐 현역은 아니지만 예, 말씀해서 어떻던가요? 방은초 코치님께서 아직 레슬링 감이 아직 많이 살아계셨고요. 굉장히 또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예. 예, 고전했습니다. 막판에 그 못 감아치기 그 기술 어떤 기술입니까? 그 기술은? 제 특기 기술입니다. 그 순간 딱 보이던가요? 예, 다리 스텝 나오는 거 보고 부럽다. 원래 예의상 예? 선배한테는 잘 안 쓰거든요. 얼굴 맞기 때문에 딱 하면 얼굴이 딱 맞아요. 뿅 가거든요. 그걸 쓰네, 이긴다고. 아, 난 몰랐네. 제가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몸이 반응을 했습니다. 예. 아, 자동적으로. 제가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나오는 거 보고 제 몸이 몸 좀 움직여가지고 아직 있구나. 반사신경이 있어요. 안 나오는 데라면